라는 제목이 될 거다 라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약간 의아했다 수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의아했다고 하니까 우리 매니저님 고개를 갸우뚱하고 왜? 저는 멤버들과 다르게 이건 뜬다. 뜬다. 일단 다른 아이돌 그룹과 다른 멜로디에 더 중독성이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잊지 못할 멜로디 때문에 뜰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이만 좋았다고 하네요. 초이만 좋았대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묵시빠에서 가장 귀여움이 돋보이냐 그런 게 있어요. 포인트 안무 중에 심장 포켓 댄스라고 있는데요. 다들 복싱에서 방어 자세인 가드 아시나요? 가드를 올리고 양쪽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댄스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냥 뭐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보여주세요.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웃고 계세요. 흥이 너무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또 혹시 안무가 또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네. 두 번째 포인트 안무는 묵찌빠 댄스인데요. 묵찌빠 댄스는 가위바위보 게임인 묵찌빠를 귀엽게 안무로 응용한 동작입니다.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안무 선생님 건데요.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짓말을 주었는데 묵찌빠가 잊혀지가 않아요. 그 묵찌빠 이렇게 충성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자면 우리 세븐틴에게 귀여움이란 어떤 의미예요? 보다시피 저희 존재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봐요. 우리 세라데이는 다른 얼굴들 다르게 좀 이런 매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밝은 에너지, 미친 에너지. 예! 이거 옆에 있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진짜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귀여움은요? 인정. 팩트니스타 공식 귀여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다 가져가네요. 아주. 다 저희 거.